들어가기 싫어, 씨. 어? 31일이면 화요일? 헐, 월요일에 원쳤으면 개이득인데? 아, 그 여름이가 못 간데 강릉이라도 지를까? 오! 유나씨 기분 좋아 보이네? 어, 대리님 오셨어요? 저 제주도 갈 거거든요. 제주도? 네. 너무 좋겠다. 저 제주도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저 이번에 친구들이랑 호텔도 가기로 했어요. 가서 사진 많이 찍어와. 네. 나도 보여줘. 네. 어, 홍대리 왔어? 네. 별일 없었고? 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잘 마무리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홍대리. 네? 혹시 귤 좋아하나? 귤이요? 응. 네, 좋아하죠. 어, 내가 말이야. 제주도에 간단 말이지. 우리 홍대리가 귤 좋아한다니까 내 귤 한 박스 사와야겠다. 감사합니다. 어, 제주도 가세요? 오! 유나 씨도 제주도 간다 그러던데. 유나 씨도? 네! 유나 씨! 제주도 가? 어? 부장님도 제주도 가세요? 어! 이게 제주도가, 가을 제주도가 이게 매력이 다르단 말이지. 저는 귤따기 체험하려고요. 귤모자 쓰고 사진도 엄청 많이 찍을 거예요. 깡비식이 아주 귤밭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강릉 가려고요. 가을바다 예술이지. 어, 대리님 그럼 제가 강릉 맛집 추천해드릴게요. 진짜? 유라씨 땡큐. 나도 추천해줘. 안 돼요. 부장님 부장님. 응? 이것 좀 보세요. 이 가을이어서 제주도 억새가 또 장난이 아니래요. 이야 이거 장관이네 장관. 아, 홍대리 이거 봐봐. 이거 봐. 장관이지. 와, 유나 씨 이번에는 진짜 인생 사진 많이 찍어오겠다. 이야, 기가 막힌다. 야. 나는 이번에 낚시를 할 생각이야. 딱 섬에 딱 들어가가지고 낚시 잡아. 낚시 좋죠. 또 직접 잡아가지고 했다 보면 또 그 맛이 또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갓 잡은 물고기를 매운탕에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팍 뿌려서 칼칼하게 해가지고 소주에 딱 잡아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유나 씨가 요즘 애들이랑 다르게 이런 맛을 안다니까. 야, 굿이야. 어, 대리님은요? 응? 대리님은 강릉 여행 계획 세우셨어요? 어. 아, 아니 아직 그냥 좀 쉬다 올까 생각 중이긴 한데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았어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대리님 요새 엄청 바쁘셨잖아요. 또 가서 리프레시 확 하고 오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이제 업무 능력을 올리려면 푹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 네. 다들 31일날 신나는 메일 받았지? 스케줄 처리 없게 하고, 알았지? 네. 네. 아, 내가 31일 그 창립 기념일 전날에 휴가거든? 네? 네? 어? 부장님 월요일에 쉬세요? 어. 나 쉬는데 왜? 뭐? 저도 월요일에 쉬는데. 어? 유나 씨가? 왜 그날 쉬는 거지? 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니, 전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부장님도 월요일에 쉬시는 거였어요? 야, 그러면 내가 뭐 누구한테 허락 맡을 군번인가 지금? 누군가를 허락해줘도 모자랄 때? 어? 아니, 근데 이것들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해? 이 연차는 근로자의 엄연한 권리인데 저도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을 의무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 신입이 샌드위치 쉬는 날에 연차를 내겠다고? 어? 홍대리! 맨날 왜 나한테 한마디 하라고 난리야. 아니 난 이번에 여름휴가도 못 갔는데 이번에 절대 안 뺏겨. 근데 야, 참 내가 난 지금 3년 만에 처음 연차를 내는 거예요. 어? 아니 부장님 근데 이게 팀에 한 명씩만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랑 부장님이랑 월요일날 둘 다 연차를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나 쉴 건데. 네? 아니요 저 쉬어요. 저 그냥 가는 거예요. 갈수록 가관이구만. 홍대리! 대리가 어떻게 쉬실 수가 있어? 맞아요. 대리님이 쉬시면 어떡해요. 아니 유나씨 제주도는 무슨 제주도야. 아, 다 웃지 마. 저 가까운 인천 가가지고 그냥 바람 내세. 아, 부장님이야말로 연세가 있으신데 그냥 집이나 가까운 데 가서 요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아, 요양! 하여튼 말세다 말세. 어? 나 쉬는 때는 과장 달고서도 연차는커녕 반찬을 입에 올릴까 말까였어. 어? 무슨 말인지 알아 홍대리?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 대리님. 대리님이 아까 그 계획 중이라고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니까 취소하는 걸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가족들이랑 가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누나 씨 아까 전에 친구들이랑 호텔을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
다 그랬나? 회사꼴 잘 돌아간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놀 궁리만 계속해요. 어쨌든 내가 연차 됐으니까 다들 연차 발려야. 알았어?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연차는 한 번 내면 끝인 거지. 여기 있지? 아 제가 이번에 여름휴가도 못 갔어요. 내년 여름에 가면 되겠네. 아무튼 둘 다 연차 발려야. 그렇게 하라! 부장님, 응? 제주도에 태풍이 온다는데.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제주도 도착할 때쯤이면은 강릉 쪽으로 간다 그러던데. 그 태풍까지 오면은 부장님 그 체력도 약하신데 감기 오고 그러면 안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엔 그날 안 가시는 게 어떻지? 아, 난 상관없어. 난 무거워가지고 뜨지도 않아. 근데 강릉에 가는 게 더 무섭지 않나? 아니 왜 태풍 치면은 동해니까 막 파도가 2m 넘게 막 칠 거 아니야. 아 저는 풀빌라라서 괜찮습니다. 그 부장님이 낚시를 못하게 될 텐데. 괜찮아 괜찮아. 나는 그냥 귤 사가지고 호코 가려고. 호코 호텔코. 아 제가 듣기로는 요즘 귤값이 금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그냥 오렌지를 드시는 게 어떤지. 오렌지 드신지 오렌지. 예전에 내가 오렌지 죽였거랑요. 그래가지고요 전 오렌지를 좀 안 먹거랑요. 그래서 귤을 먹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거든요. 유나 씨, 아무리 그래도 연차를 통보하는 게 어딨어. 원래 이런 거는 막내가 양보하는 거야. 유나 씨가 양보해. 아, 대리님,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완전 왕왕 왕꼰대 소리 들으세요. 나 꼰대 맞는데? 나 꼰대 맞는데? 맞아, 유나 씨가 양보해. 뭐야, 아직 둘 다 취소 안 했어? 홍대리, 왜 점점 MZ 같아지지? 어? 우리 홍대리가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연차가 없는 길을 선택하는 눈치가 없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어차피 연차 발려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창립기념일님, 그냥 노는 날이야! 좋은 날에 회사에 기여도 하고 그래야지. 와! 저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정도 애사심이 없어서요. 회사에 뼈를 묻고 계신 부장님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네 맞네. 제주도에 뼈를 묻는 것보다는 회사에 뼈를 묻는 게 확실하게 낫죠. 니 정말 어? 오냐 오냐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어? 신입이랑 연차 가지고 말썽을 부 거냐 지금? 그리고 홍대리가 이렇게 상사를 무시하니까. 아이씨 이 단독 걸고 넘어지고 난리야. 아이고 말고 어? 홍대리가 상사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니까 어? 내가 이런 거? 어? 행사? 행사 그래 행사 나한테 뭔 소리야? 그 월요일날 기념행사 때문에 전 직원 필참이라는데요. 어디 봐봐. 뭐예요? 그럼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차 다 못 쓰는 거지 뭐. 미안할까? 커피나 드시러 가시죠. 저는 자바치 프라푸치노요. 당 떨어져요. 그래. 사실 그날 태풍 온다는 거 뻥이었어요. 차라리 태풍이라도 왔으면 좋겠다.